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포항 제철소의 공해와 직업성 암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포스코 제철소가 있는 포항 국가사안단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추가적인 심층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포스코 포항 국가산단에 대한 연구는 모두 심층 역학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포항 산단에 인접한 포항시 장흥동과 대송면의 탄화수소류는 다른 곳보다 높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크스 제조공정에서 다량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PHA 물질은 폐암과 피부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유럽연합에서도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명백한 유해물질 배출에도 조사 지점이 한 곳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공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측정소에서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환경부 국립과학원의 건강영향조사로도 포항 주민들이 받고 있는 유해물질의 영향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청림동과 같은 인접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높은 농도로 측정돼 심층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분석 단위가 읍면지역으로 고정돼 있다 보니 공단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범위가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 지역에 설정됨으로 인해서 실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범위를 좁혀서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포항 제철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작업 환경 조사도 허점이 매우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산업보건제도상에서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을 셀프 감시하게 돼 있다 보니 근본적으로 문제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7년간 포항제철소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 초과 건수는 0건이었고 최근 6년간 특수 건강 진단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0.016%로 나머지는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사업주가 자체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가장 열악한 작업자를 찾아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직업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열악한 작업자를 측정하지 않겠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역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